아이슬란드에서 약 한 달 만에 화산이 또 폭발했습니다. 용암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방어벽과 주택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될 정도였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시뻘건 용암이 솟구칩니다. 흘러나온 용암은 마을에 설치된 방어장벽을 무너뜨리고 순식간에 마을을 집어삼킵니다. 현지 시간 14일 오전 8시쯤 아이슬란드 남서부 그린다비크 인근에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약 한 달 만에 또 폭발한 겁니다. I'm very sad at the moment. It's very difficult to see all these people who lost their house probably very soon. 마을 인근이었지만 주민들은 미리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번 폭발로 용암은 50m 높이까지 치솟았고 지면엔 1km 길이의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달 18일에도 화산이 폭발해 주민 4천여 명이 대피했다 일부가 돌아온 상황이었습니다. But then we had a new fissure opening up within the town at noon where we see lava flowing out and it has already reached several houses in the town. 아이슬란드 정부는 국가 경보 수준을 최고 단계인 비상으로 올렸습니다. 아이슬란드는 판의 경계에 자리하고 있어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 중 한 곳입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